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건니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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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바빴습니다. 어떻게, 어떤 일로 바쁘셨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어르신들 봉사 많이 하시죠? 네, 봉사 좀 많이 다녀서 조금 바빴습니다.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봉사를 많이 하시고. 네. 봉사하면서 어머니 생각 많이 나죠, 일본에 계시는? 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도 말을 하는데, 진정 집에 가서, 아무 말을 못 해드리니까,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한테 대신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저 한국 우리 어르신들한테 좋은 일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또 이따시마시테. 무슨 말이에요? 천만해요. 다시 좀 천만해요. 또 이따시마시테. 또 이따시마시테. 또 이따시마시테. 또 이따시마시테. 최론 선생님 따라 좀 해보세요. 네. 따라 해보세요. 또 이따시마시테. 또 이따시마시테. 좀 크게 해주세요. 자, 여기 하지네마시대가 있네요. 지난번에 요 인사는 어떤 인사죠? 자,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네마시대. 하지네마시대. 처음 만났을 때. 지금까지 이제 인사, 오하요 고자이마스, 건니치와, 건방와는 많이 했으니까, 네, 건니치와, 하지네마시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소개하는 방법. 네. 안 배웠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는 안 써있지만, 다들이 아마 알고 계시니까, 나라는 단어는 와타시. 와타시. 네, 그래서. 와타시, 와 하면 나는. 이렇게 되죠? 네, 는라는 단어가 그 조사가 와예요. 그래서, 와타시와 미나코 데스. 입니다가 되세요. 예, 그래서, 하지메마시테. 와타시와 미나코 데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와타시와 서요석 데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와타시와 각세 데스. 각세는 아직 안 했는데, 그렇죠? 학생입니다. 네. 각세 데스. 그렇죠. 각세 말고, 각구시와 또 다른 표현이 있죠. 학생에 대해서. 각세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죠. 각구세이. 네, 각세만. 각구세이가 네. 있고 각세가 있나요? 어떻게 표현이? 아니요, 각세. 각세. 네. 각세 데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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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시와 각세 데스. 아타시와 서요석 데스. 네. 데스라 하면 입니다. 입니다. 이다.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자기소개. 아, 건니치와. 하지메마시테. 아타시와 미나코 데스. 자, 그 다음에, 잘 부탁합니다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도저 요리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네, 그거 보여주세요. 도저 요리시마스. 도저 요리시코 시마 오네가이시마스. 여기 오겡키 데스가 나와네? 오겡키 데스가? 네, 이거는 이따가, 다음에, 도저 요리시코를 해주세요. 도저 요리시코 오네가이시마스. 도저 요리시코. 네, 그쵸. 인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겡키 데스가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저,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도저,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하이, 그쵸? 하지메마시테, 와타시와 미나코 데스. 도저,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도저. 하지메마시테, 와타시와 서요석 데스. 도저,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그렇죠.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수치 유나상도 한번 해보세요. 하지메마시테. 하지메마시테. 私は チェユナです. 도저히로시코 오네아이시마스. 다시 한번 one more time. 오네아이시마스. 다시 해보세요. 잘 못하겠어요. 여기 한글이 이상한 거네요. 그죠. 네. 한글이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네. 오네가이가 아니고 오네가이시마스. 아, 이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네. 처음부터 다시 해보세요. 자, 하지메마시테. 하지메마시테. 와타시와 채유나 데스. 도저 요로시코 오네가시시마테. 저렇게 써와가지고. 크게 되지 마요.
따라 세나가서도 예, 열심히 일본어를 열심히 배우면 이 나중에 일본에 관광 갈 때 써먹는 거예요 이거. 네, 선생님 예. 예민하네요. 자, 오늘 배울 거 이게 뭐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쇼핑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 스시도 먹어야 될 거, 그죠? 사시미도 먹어야 될 거, 뭐 라멘도 먹어야 될 거. 자, 그래서 우선 물건 살 때 꼭 필요한 말이죠. 네. 자, 얼마입니까? 이쿠라 데스까? 이쿠라 데스까? 이쿠라 데스까? 이쿠라 데스까? 네. 이것으로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뭐 가격표가 붙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 보고서 얼마인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주세요, 주세요가 그다사이. 정중한 표현. 네. 부탁하는 거죠. 네. 그다사이. 그다사이. 그렇죠. 그래서 라멘 주세요, 여러분. 라멘 그다사이. 네, 라멘 그다사이. 라멘 그다사이. 네. 그런데 자, 그다사이는 물건 앞에 물건 있는 거를 이거 주세요 이럴 때 보통 그다사이를 써요. 그래서 이것이라는 그 단어가 코레 있다. 코레. 코레 그다사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코레 그다사이. 네. 이거 주세요. 어때? 코레 그다사이. 그렇죠? 코레 그다사이. 네. 물건 살 때. 근데 이제 식당에 가서 메뉴 이 주문할 때 음식을 주문할 때는 이 그다사이보다 아까 했던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중에 오네가이시마스가 있잖아요. 이 오네가이시마스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라멘 오네가이시마스 이게 더 존중하고 이쁜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음식을 주문할 때는 오네가이시마스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음식 주문할 때는? 네. 이쿠라 데스까? 일본에는 그 물음표를 잘 안 쓰죠? 네네네, 그 그냥 교과서에는 그 안 써요. 인토네이션으로 그냥 그렇죠. 이쿠라 데스까? 이렇게 올라가면 물음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쿠라 데스까? 이쿠라 데스까? 네. 네. 부다사이는 주세요. 네. 그렇죠. 라멘 주세요. 라멘 주세요. 할 때는 오네가이시마스 하죠. 아, 오네가이시마스. 라멘 오네가이시마스. 음식 할 때는 음식 할 때는. 그렇죠. 음식 할 때는. 음식 할 때는 오네가이시마스. 라멘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물건 살 때 뭐 이쁜 아기자기한 그 장식품 같은 거 많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래 그다사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벤토 그다사이. 아, 벤토. 오벤토 좀 무식한 소리고요. 아, 벤토 무식한 소리. 옷장 붙여야 돼요. 오벤토. 오벤토. 오벤토 그다사이. 네. 오벤토 그다사이. 네. 벤토 많이 써봤나요? 네, 오벤토 써봤습니다. 오벤토 써봤습니다. 벤토가 아니고 오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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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옛날 엄마 벤토 싸주셨죠? 아니요, 제가 다 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예, 예, 학교 다닐 때 제가 샀습니다. 어떻게 네. 일본은 고등학교만 가면요, 보통 다 오벤토예요. 도시락 사가지고 가요. 예, 지금도 그런가? 급식이 있나? 글쎄. 그래서 뭐 우리 어머니도 학교 선생님하고 있어서 바쁘니까 아침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오벤토는 스스로 사기. 스스로? 네. 근데 아기님은 싸줬죠? 이거 아니, 근데 한국에서는 오벤토 안 가져갔는데요. 아, 오벤토 안 가져가네? 예. 학교 식당에서 다. 그렇죠. 그니까 뭐, 소풍 갈 때만. 그리고 오벤토가 아니네요. 한국은 다 김밥이네요, 김밥. 일본도 김밥이 많이 유행하죠? 네. 유행이 아니고 스시가 김밥이에요. 스시가 김밥이죠. 예, 예. 노리마키라고 해서 김으로 삶는 게 다 김밥. 그렇죠. 그 일본하고 문화가 좀 그 김밥 문화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유부조밥이 일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소풍 갈 때는 오스시 그 김밥이랑 유부조밥 그런 거를 가져가지만 평소에 점심 때 오벤토 도시락으로 가져갈 때는 요새는 캐라뱅이라고 해서 캐릭터 모양 이렇게 만화 그림을 이렇게 김으로 싸서 붙이거나 그렇게 하면서 귀엽고 이쁜 모양의 도시락을 많이 사죠. 봄 소풍을 하다를 이거를 뭐라고 하죠? 봄 소풍. 소풍을 뭐라고 그래요? 엔소크. 엔소크. 네, 엔소크. 여기서도 옛날에는 그렇게 표현했대요. 원족이라고 쓰거든요. 원족, 원족. 네. 원족한다, 원족한다. 네, 그게 엔소크예요.
단속곡이구나. 네. 그게 엔서 그리 아, 그게 그... 일본말에서 유래된 게 원투 간다는 뜻이구나. 그렇죠. 네. 엔서 그니 이끄 가다 입니다. 그러면 투풍할 때는 오벤토를 싸나요? 오벤토 아니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소풍 갈 때는 김밥이랑 유부조밥. 유부조밥 사고. 네. 근데 학교 갈 때는 오벤토. 오벤토 싸고. 네. 그리고 소풍 갈 때는 거의 다 가요. 그냥 유부초밥 싸고 싸가지고. 네, 유부초밥이 많이 싸요. 네. 기억에 남는 소풍이 혹시 있었나요? 거의 진짜 원적이에요. 우리는 소풍은 다 걸어서 산 위로. 이제 지금 4월이니까 벚꽃이 피고 사쿠라가 피고 그러니까 열심히 열심히 걸어서 산 위까지 간 그런 게 소풍, 네, 엔소크죠. 네, 우리는. 아, 아리가또. 네. 오늘 표현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네. 하지메 마시떼. 네. 하지메 마시떼. 하지메 마시떼. 처음 뵙겠습니다. 네. 하지메 마시떼. 와타시와 소요속 데스. 도저 요러시쿠 시마스. 도저 요러시쿠 오네가시마스.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도저 요러시쿠 오네가시마스. 네. 하지메 마시떼. 와타시와 소요속 데스. 도도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그렇죠. 하지메마시테. 자, 우리 천호 선생님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하지메마시테. 와타시, 아, 그것까지 하라고 그래. 와타시와 치유나 데스. 그 뒤에 생각이 안 나. 도도 요러시쿠. 도도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그렇죠. 좋습니다. 네, 오겡키 데스까? 요거는 네. 지난번에도 네. 그 러브 레터 네. 정말 유명한 그 대사죠? 오겡키 데스까? 한번 외쳐보죠. 오겡키 데스까? 오겡키 데스까? 오겡키 데스까? 오겡키 데스까? 그 유명한 장면 네. 네, 러브 레터 장면에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도저히 쉬고 오네가이시마스 부탁한다는 그런 표현. 네. 그다음에 네, 얼마입니까? 이쿠라 데스까? 이쿠라 데스까? 그리고 주세요. 주세요. 고래 그다사이. 고래 그다사이. 그렇죠. 고소하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소하도. 들어보셨어요. 고소하도. 제가 묻는 말이 적용한다. 네, 고소하도. 저도 배웠어요. 고소. 네. 고소가 뭐죠? 고소가 아니고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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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노래 지시되면서 네. 한국어. 이것 저것 그것. 이거죠. 이거 하는 거는. 네. 고래는 저것인가요? 이것이죠. 이것인가요? 예. 고래, 그 다음에 아래? 아니죠. 뭐? 고, 소, 아, 도, 니까, 고래. 고래. 소래. 소래는 그거. 아래. 도래. 이, 그, 저, 어. 그래서 네. 고, 소, 아, 도. 네. 그래서 이, 그, 저, 어. 어. 네. 고래, 소래, 아래, 도래. 도래. 이거, 그거, 저거, 어느 것. 어느 것. 다른 데스까? 이런 말도 있죠? 하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네. 갑자기 의문사, 그거, 갑자기 넣으시면. 아나타와 다른 데스까? 예, 예, 그렇게는 안 물어보지만, 네. 아나타와 다른 데스까? 그렇죠. 우선, 아나타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안 씁니다. 아, 그러니까. 당신은 뭐, 누굽니까? 그렇죠. 한국에서도 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거 좀 실례잖아요. 아, 어떻게 쓰나요? 그렇죠. 어떻게 쓰나요? 그래서, 우선, 이름으로 물어봐야 되죠. 그쵸? 성함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쵸? 여기서 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좀 기분 나쁘지.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의문사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달에, 네. 데스까? 달에 데스까? 네. 아, 누구십니까? 네. 네. 다음 주에는 의문사에 관해서 한번 네.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